이 녀석 두 녀석들 때문에 우리 조직이 굉장한 위험에 빠졌다. 그 물건이 없으면 우린 큰형님한테 바로 처참하게 당할 거야. 빨리요, 무슨 짓을 하서라도 저 녀석들한테 그 물건을 받아와라. 어떤 녀석이 할 거지? 네? 이건 기회야! 내가 일자로 먹을 수 있는 기회! 제가 하겠습니다, 형님! 오, 그래!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. 예, 알겠습니다, 형님! 해보겠습니다! 그래! 여기가 어디지? 이 녀석! 빨리 우리 조직처럼 그 있던 물건을 내놔! 아니 그 트렁크에 제가 뭐가 있는지 전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! 전 몰라요! 이 녀석 입이 굉장히 무겁구만. 내 녀석 진짜 안 말할 거야? 아 전 안 말 안 할 거예요. 네, 저는 모른다고요. 이 녀석이 전기 고문이다! 받아라 백만 볼트! 이래도 말할 거야? 그 전기 고문을 하다니. 진짜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겠어요. 예. 그래. 받아라. 1초 받아 전기 고문. 죽친다 죽쳐. 신난다 신나. 와. 나 진짜 말 안 할 거야. 아저씨, 저 진짜 모른다고요. 저 진짜 몰라요. 이제서야 입이 무겁구만. 그렇다면 내 녀석 말고 나를 고문해야겠구만. 너이, 그건 내 대사야. 빠져있어. 알겠습니다, 형님. 주일대군. 예, 형님.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? 이 녀석 입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. 말 안 해요. 입이 무거운 게 아니고 저 입이 1g인데. 조용히 해! 이 녀석의 관상. 하관이 이렇게 큰 걸 볼 때 정말로 입이 무거운 녀석이야. 이런 녀석은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. 그러면 다윗의 병동을 바로 저 여자 꼬마이를 고문을 하는 거야. 아니 우리 딸만큼은 안 돼요, 아저씨들. 살려주세요. 그래,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. 난 들어간다. 아저씨, 우리 딸은 안 돼. 저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지금 고문하겠다는 겁니까? 내 알빵가 근데 좀 불쌍하긴 한 것 같은데. 그쵸? 알려주세요. 에이, 근데 뭐가 이 녀석! 띠꺼워! 나와라! 아이고, 나 여기 미쳐놓다니. 아저씨, 우리 딸은 안 된다고요. 전 아무것도 몰라요. 잘못했어요. 어디다 숨겼는지 말 안 할 거야? 아니, 뭘 숨겨요?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. 그렇다면 아주 짜릿짜릿한 전기고문의 이제 맛을 보여줘야겠구만. 이 전기고문이 안 무서워? 알려주세요. 이제 나간 되겠구만. 받아라 전기고문! 히갓! 왜 그래? 갑자기 목소리가! 제가 사실 요즘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원한데요? 다시 뭐예요? 빨리 그럼 볼트를 올려서 천만 볼트! 형님한테 이거 잘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구만. 그렇다면 내가 저 머저리를 내가 쫓아내고 내가 인자가 될 수 있겠구만. 머저리 같은 일 막 따라와 인마 너. 네. 자식 이거 너가 저 전기 고문을 너가 버텨냈겠다 하지만 이건 버텨낼 수 없을걸. 이건 또 뭐야?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거는
태풍보다 더욱더 강력한 초속 2000m 퍼 사이클의 엄청난 속도로 선풍기를 돌려서 강한 바람으로 넌 바로 용암 속에 빠져서 너무나도 뜨거운 그런 괴로움 속에 하루 종일 발바닥 치면서 결국 죽음 알겠지. 이 무시무시한 용암 속에 빠지지 않고 싶다면 당장 그 중요한 그거를 빨리 어디에나지 말하란 말이야. 아니 아저씨, 저 저가 묻고 싶어요. 도대체 그 물건은 어디 갔길래 아빠랑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? 이 자식이 이거 아직도 시침을 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인가? 안 되겠구만. 당장 이 바람에 틀어져서 용암 속에 빠져서 죽도록 해라. 그럼 온! 돈 잘 됐다. 왜 꺼요? 뭐야? 다시 온! 아, 시원하다. 아, 여기 땀 좀 말려야겠다. 뭐 하는 거야 지금? 너 지금 뭐 왜 안 날라가 너? 뭐 어? 하는 거야 지금? 아이, 더워서 이거 선풍기 틀어주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니? 저식 이거 분명히 엄청나게 센 바람에서 절대로 이거 날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날라가는 거지? 야, 나와봐. 아, 너 이게 뭐 이게 문제가 분명 없는데 이게 야 한번 들어봐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. 바람이야. 난 살려줘. 아니 멍청이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방문을 하려더니 자기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어. 안 되겠다. 이 녀석들은 일단은 그러고 있어. 예, 꼬맹이네 일로 와. 어디서 네. 아저씨들을 골려먹고 있어. 일로 와. 넌 내가 직접 버려주겠다. 어? 저. 이건 말이지.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아주 굉장한 고문기계. 여기 앞에서 목만 내면 다들 벌벌 기었다고. 아니, 그치만 전 아직 어린데 정말. 에이, 나이 가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단다. 빨리 머리를 내밀어. 멀쩡. 주주, 이거의 고문 방법 아주 간단하다. 이 줄을 내리면은 이 단두대가 내려오지. 그러니까 이거를 내릴까 말까. 내릴까 말까. 내려 말아. 내릴까 말까. 내릴까 말까. 하지 마. 그렇다면 빨리 내 물건을 갖고 와! 아니 진짜 억울하다니까요. 저 아저씨 물건을 본 적도 없다고요. 아이 진짜. 에이, 안 되겠다. 이 녀석을 진짜로 처형을 해버려야겠어. 예? 땡겨버리기! 뭐야? 야 꼬마 잠깐 비켜봐. 이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? 자 여기서 여기, 이쪽 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맞는데? 야 꼬마 야 거기 그 줄 좀 한번 당겨봐. 네. 여기서? 뭐야? 나쁜 아저씨들이 전부 다 기절했네. 하여튼 역시 사람을 괴롭히면 언젠간 벌을 받는다니까. 더욱 자득이에요 아저씨들. 아 뭐해 아빠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. 빨리 집가. 아 빨리 가. 아유 또 어디 가는겨? 에이 때려봐. 야 근데 이 트렁크에 있는 게 좀 궁금하지 않냐? 아유 그렇긴 한데 아유
뒤통수는 왜 때려가지고야? 아유. 아, 이리 와봐. 후, 후. 아, 됐지? 아, 다 났어. 그 트렁크, 근데 그건 왜? 이거 트렁크 좀 궁금한데 한번 열어보자. 뭔지 궁금하다. 안 돼. 그 형님이 소중한 거라고 해. 중요한 거라고 했어. 뒷목 타! 열어보면 될 것이지. 말이 많아. 뭘까, 과연? 어? 이거, 야! 이거 10,000원짜리인데 10,000원짜리? 10,000원짜리요? 어, 근데 야 이거 잘 보니까 위조지 펜데? 뭐야, 아유 형님이 또 아유 또 번금이랑 또 위조랑 또 헷갈려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쏘셔 넣었네 또. 아유. 에이, 이거 위조지 펜데. 에이, 야 그냥 이거 PC방 가가지고 롤스키나 사자. 야 따라와, 가자. 뒷목 아유. 따라와, 가자 일로 와.